우리나라 도로 풍경은 참 지루합니다. 검은 아스팔트와 잿빛 건물들, 차종을 막론하고 무채색으로 칠해진 데다 요즘 같은 겨울철에는 가로수마저 앙상하니 지루함을 넘어서 삭막함까지 느껴지는데요. 이런 와중에 보기만 해도 눈이 즐거워지는 차들이 있습니다. 바로 도로 위를 알록달록 수놓는 소형차들이죠. 오늘은 그 중에서도 강렬한 컬러가 유난히 잘 어울렸던 우리들의 기억에서 사라진 한 비운의 소형 해치백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해치백 무덤, 대한민국에 괜시리 발을 들였다 출시 1년 만에 사라져버린 유럽 소형 해치백의 제왕. 이번 시간에는 르노 클리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해치백 클리오는 르노 삼성의 모기업 르노의 주력 차종 중 하나로 아시다시피 프랑스 출신입니다. 예술과 명품의 나라이자 동시에 유럽 특유의 실용주의가 어우러진 프랑스는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이 그러하듯 오래된 도시가 많아 만성적인 주차난에 시달리고 비좁은 도로를 누빌 일이 많다 보니 소형차가 발달하게 됐고 그 중에서도 기동성과 실용성이 뛰어난 해치백이 인기를 끌었습니다. 옆나라 일본도 비슷한 이유로 예전부터 해치백이 많이 팔리는 시장이었죠. 이로 인해 역사 깊은 프랑스 브랜드들은 예로부터 대형차보다는 소형차를, 세단보다는 해치백을 만드는 데 더 집중했고 전 세계 어느 브랜드와 견주어도 뒤지지 않는 뛰어난 소형차를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대형 세단이나 SUV에는 영 힘을 못 쓰다 보니 지금도 대중차, 고급차 할 것 없이 작은 차에 집중하는 모양새죠. 고작 투싼 크기의 DS7을 대통령 의전차로 쓰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또 뛰어난 효율을 위한 디젤 엔진 역시 상당한 기술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유럽 내 승용차뿐만 아니라 상용차 시장에서도 만만치 않은 존재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B세그먼트, 우리나라로 치면 프라이드급에 속하는 클리오는 1990년 출시되어 현재 5세대에 이르고 있는 전통있는 모델입니다. 홈타운인 프랑스는 물론 소형 해치백의 격전지 유럽 시장 안에서 푸조 200 시리즈, 폭스바겐 폴로, 포드 피에스타 등 쟁쟁한 경쟁차들 사이에서도 늘 제왕을 차지하고 있는 르노의 주력 상품이에요. 물론 해치백의 대명사격 모델 폭스바겐 골프만큼 세계적으로 이름을 떨치는 차는 아니지만 유럽 내 입지는 상당하고 그저 동급에서 잘 팔리는 수준을 넘어서 유럽에 판매되는 모든 차량 중에서 탑3 안에 드는 어마어마한 모델입니다. 국내에서 만나볼 수 없지만 클리오 RS, 트로피 등 고성능 라인업까지 갖추고 있고 각종 모터스포츠에 참가해 걸출한 성과를 기록하는 것은 물론 클리오 컵 같은 자체 원메이크 레이싱을 개최할 정도로 뛰어난 완성도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상위 모델인 메간 해치백과 함께 각종 레이싱 게임에도 단골로 등장하죠. 르노 삼성이 이런 클리오를 국내에 들여온다는 소식에 소비자들은 기대감을 내비쳤습니다. SM6와 QM6가 연이어 대박을 터뜨린 가운데 내친김에 본토에서 인정받은 유러피언 해치백까지 추가해 포트폴리오를 강화한다는 전략이었고 앞서 터줏대감 현대 액센트와 기아 프라이드가 차례로 국내 시장을 포기했기 때문에 타이밍도 적절해 보였어요. 먼저 유럽 시장에서 르노 캡처로 판매되는 소형 SUV를 QM3라는 이름으로 판매한 것으로 미루어 SM2로 출시될 것이라는 추측이 있었지만 예상과 달리 2017년 서울모터쇼에 선보인 그 모습 그대로 르노 로고를 달고 본명인 클리오로 출시됐죠. 국내에 판매된 모델은 2011년 출시된 4세대 클리오의 페이스리프트 버전으로 수차례 디자인과 파워트레인이 개선된 최후기형 모델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르노 브랜드를 통해 정식으로 소개된 첫 번째 르노 차량이라는 것에 그 의미가 컸는데요. 물론 오래전 쌍용이 수입한 르노 25세단과 소형 전기차 트위지가 있긴 하지만 좀 특수한 케이스라 넘어가도록 하고요. 외관은 감탄이 절로 나왔습니다. 차급을 떠올리면 호화 사양인 LED 헤드램프와 리어램프, 이에 모자라 안개 등까지 LED로 채워 강렬한 인상을 만들어냈고 휠하우스를 가득 메우는 거대한 17인치 휠, 운동으로 다져진 매끈한 몸매를 보듯 유려함과 탄탄함이 동시에 느껴지는 바디라인은 오히려 SUV QM3보다도 짱짱해 보이는 정말 옹골찬 생김새였습니다. 여기에 국내 소비자들에게 생소한 마름모꼴 노장주 로고까지 어우러져 프리미엄 브랜드로 착각할 만큼 고급스러웠고 당시 풀체인지를 앞두고 있는 모델이었음에도 누가 말 안 해주면 그의 신차로 출시됐다고 해도 믿을 만큼 디자인이 멋스러웠죠. 쉐보레 스파크처럼 뒷문 손잡이를 C필러에 숨겨 언뜻 보면 3도어 쿠페 같아 보이기도 했고 일부 색상은 적재적소의 레드 포인트를 더해 더욱 스포티한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실내는 탄식이 절로 나왔습니다. 오로지 운전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의도한 것인지 구성이 아주 간결했는데 앞서 출시된 형제차인 QM3와 많은 부분을 공유하는 만큼 못생긴 실내도 판박이었어요.
디자인 예산을 외관에 몰빵한 직물 소재를 즐겨 쓰는 프랑스 브랜드답게 직물과 가죽이 혼용된 세미 버킷 시트는 과격한 주행에서도 몸을 잘 지지해줬고 스티어링 휠은 림이 두툼해 쥐는 맛이 좋았습니다. 르노 계열차들이 이 부분이 참 좋아요. 너머에 자리한 계기판은 3개의 실린더가 겹쳐진 구성으로 디지털 속도계의 아날로그 타코미터가 조합된 독특한 구성이었습니다. 연료 게이지가 유별나게 큰데 연비가 또 유별나게 좋아서 바늘이 거의 고정돼 있더라고요. 상단에는 운행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표기해줬지만 현지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전부 영어로 표기됐는데 QM3에도 동일한 구성을 쓰면서 얘는 왜 안 해줬는지 의문이에요. 순정 T맵 내비게이션은 깔끔한 마감과 태블릿 PC를 조작하는 듯한 UI가 돋보였습니다. 실제로 갤럭시 탭을 탈착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대체하도록 한 T2C라는 독특한 옵션을 제공하기도 했죠. 여기에 7개 스피커의 보스 사운드 시스템을 마련해 차급을 감안하면 꽤 괜찮은 음질을 선사했습니다. 특히 후방 카메라 화면을 이어붙여 마치 어라운드 뷰 같은 화면을 제공하는 이지 파킹이라는 독특한 기능이 있어서 주차할 때 은근히 도움이 되는데 가만 보면 르노와 푸조 같은 프랑스 차들만 이 기능을 쓰고 있던데 아이디어가 참 좋더라고요. 다만 최신 모델들과 달리 카플레이나 안드로이드 오토 같은 폰 커넥트 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어 아쉬웠고 계기판이 너무 단순해 차선 이탈 경고 등 주행 안전 장치에 대한 정보를 센터 모니터에서 확인해야 하는 건 골 때리는 부분이었습니다. 하단에 자리한 누가 봐도 매뉴얼처럼 생긴 공조기는 사실 풀오토 방식으로 보기에는 영 그래도 조작 편의성은 뛰어났고 하이패스 루미어와 락폴딩 사이드미러 등 국내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편의 장비를 나름 충실하게 챙기기도 했어요. 뒷좌석은 외관에서도 짐작되듯 넉넉한 크기는 아니었고 체감상 스파크나 모닝보다 살짝 큰 수준이었습니다. 나중에 추가된 최상위 트림에는 널찍한 글라스 루프를 제공, 개방은 안되지만 개방감을 높일 수는 있었어요. 그래도 트렁크 공간은 경차와 비교하면 확실히 넉넉했는데 6대4로 나뉘는 등받이를 접으면 소형 SUV 부럽지 않은 광활한 적재 공간이 펼쳐졌죠. 한편 콧대 높은 파리지행들의 고집이 묻어나는 구석들도 있었는데요. 컵홀더는 테이크아웃잔 하나가 간신히 들어갈 만큼 좁았고 그마저도 사이드 브레이크 레버에 걸려 넣고 꺼내기가 불편해 사실상 무용지물 수준이었습니다. 식사 문화와 차 한잔의 여유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프랑스에서는 차에서 음식을 먹는 행위 자체에 거부감을 느껴 컵홀더에 신경을 쓰지 않는다던데 빨리빨리와 드라이브스루의 나라 한국의 시선에서 보면 이게 무슨 짓인가 싶죠. 또 QM3에서 마르고 닳도록 지적받았던 시트 등받이 다이얼이 클리오에도 그대로 자리했습니다. 일반적인 레버를 당겨 등받이 각도를 조절하는 방식이 아닌 유럽 소형차들이 주로 사용하는 시트 측면의 다이얼을 돌려 각도를 조절하는 방식으로 조작이 굉장히 답답했습니다. 특히 이 다이얼이 모두 중앙에 몰려 있어서 센터 암레스트에 걸려 손이 잘 들어가지도 않는 데다 여차하면 조수석 승객과 손등이 맞닿는 일이 이건 장점인가? 혹자는 레버십보다 더 미세한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좋다고 평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조수석까지 이렇게 해놓을 필요는 없죠. 왜 여기다 박아놨냐고. 손이 안 들어가게 말이야. 파워트레인 역시 형제 모델 QM3와 공유했습니다. 게트락사의 건식 6단 DCT 미션을 맞물린 1.5L 디젤 단일 파워트레인으로 성능보다는 효율에 초점을 맞췄어요. 아무리 그래도 100마력이 채 되지 않는 출력은 너무하다 싶지만 가벼운 공차 중량과 디젤 엔진 특유의 도톰한 토크로 생김새에 기대하는 경쾌한 몸놀림을 자랑했습니다. 명불허전 소형차 강국 프랑스에서 온 모델답게 쫀쫀한 핸들링과 탄탄한 하체, 낮게 깔린 시트 포지션이 어우러져 일단 한번 운전해보면 매력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차였습니다. 디젤이 이 정도인데 고성능 모델인 RS는 어떨지 우리나라에서 구경조차 못하는 게 아쉽게 느껴질 정도였어요. 실내는 저지경인데 엔진룸에는 중형차인 제 차에도 없는 가스식 리프터가 들어가는 것만 봐도 달리는 데는 진심이라는 걸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었죠. 특히 아무리 과격하게 몰아도 리터당 15km 아래로는 도무지 내려올 생각이 없는 하이브리드급 연비를 선사한 점도 빼놓을 수 없는 매력 중에 하나였죠. 다만 단점 역시 QM3와 그대로 공유했습니다. 1.5L 디젤 엔진은 일상 영역에서는 예상외로 호쾌한 가속감을 제공했지만 고속 영역에서는 결국 빈약한 출력으로 인한 한계가 명확했고 예쁜 외관에 어울리지 않는 우렁찬 소음과 진동까지는 감안했던 소비자들이 DCT 특유의 이질감 때문에 구매를 망설이는 경우가 많았던 건데요. 일반적인 토크 컨버터 자동 변속기처럼 운행하면 이따금씩 반클러치가 걸려 언덕에서 뒤로 밀리거나 흔히 말타기로 불리는 불쾌한 울컥임이 발생하기도 해 운행에 불편을 겪는 소비자들이 많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이 수동 변속을 대신해주는 것에 가까운 듀얼 클러치 변속기의 특성상 운전자의 주행 습관에 따라 만족도가, 더 나아가 변속기의 내구성까지 크게 엇갈렸죠. 또 기본 적용된 17인치 알루미늄 휠은 외관을 더 멋스럽게 꾸며줬지만 가뜩이나 탄탄한 세팅에 낮은 편평비의 타이어가 매칭되니 승차감은 흔히 말하는 달구지 수준이었습니다. 부드러운 승차감을 선호하는 대다수 국내 소비자들의 성향과는 맞지 않았어요. 이후 2019년에는 르노 창립 120주년을 맞이해 내외관을 카본파이버 느낌의 장식으로 꾸민 스틸 에디션을 120대 한정 판매했고, 전방 추돌 경고, 차선 이탈 경고와 앞차 출발 알림 등 주행 안전 사양을 한 대 묶은 드라이빙 어시스트 패키지, 최상위 모델로 글라스 루프를 더한 인텐스 파노라믹 트림을 추가해 상품성을 강화했습니다. 앞서 설명했듯 클리오는 유럽 시장에서 줄곧 1위를 놓치지 않는 베스트셀러 모델입니다. 프랑스 차특유의 빼어난 스타일과 탄탄한 성능을 무기로 오랜 기간 깐깐한 유럽 소비자들의 입맛을 사로잡았죠. 국내 출시 당시 늦어서 미안, 유럽을 접수하고 오느라고 라는 도발적인 캐치프레이즈를 내세울 수 있었던 이유예요. 하지만 늦어도 너무 늦었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2017년 3월 서울 모터쇼를 통해 출사표를 던져놓고는 그로부터 1년이 훌쩍 지난 2018년 5월에 와서야 판매가 이루어졌습니다. 나름 사정은 있었어요. 하필이면 2017년 원유로 환율이 연초 대비 20%가량 치솟으면서 마케팅에 비상이 걸린 건데, 스페인산 QM3와 마찬가지로 국내 생산이 아닌 전량 터키 공장에서 수입되는 수입차였기 때문에 환율이 가격 책정에 큰 영향을 미쳤던 것이죠. 또 국내 판매가 시작된 2018년 하반기만 봐도 이미 4세대 클리오는 풀체인지가 임박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끝물을 갖고 와 재고 처리한다는 쓴소리를 들어야만 했습니다. 실제로 출시 이듬해인 2019년부터 5세대 클리오가 대비해 유럽 시장에서는 정식으로 판매되고 있었으니 비난을 피하기가 쉽지 않았죠. 무엇보다 가격이 걸림돌이었습니다. 가뜩이나 비싼 디젤에 풀옵션에 가까운 사양만 들고와 선택의 폭이 크게 제한됐고, 시작 가격이 2,000만 원에 육박해 비슷한 가격의 준중형 세단은 물론 한 체급 높은 현대 i30까지 살 수 있었어요. 이마저도 유럽 가격에 비하면 상당히 저렴한 편이었다는 게 놀랍죠. 차라리 푸조나 시트로엔 같은 프랑스 수입차로 인식됐다면 다행이었겠지만 르노 삼성 네트워크를 통해 판매됐기 때문에 언제나 국산차와 비교당해야 했습니다. 결국 엑센트와 프라이드, 마지막으로 쉐보레 아베오까지 사라지면서 소형 해치백을 독점할 수 있는 최고의 환경이었음에도 불구 저조한 성과를 이어가다 출시 1년 반 만인 2019년 말 조용히 단종됐습니다. 그만하란다. 엄마 병신, 뭘 한 게 있어야 그만하지. 그 몇 대 없는 판매량마저 SUV 선호도에 밀려 집안 식구인 QM3에게 팀피를 당했죠. 당연하게도 르노 삼성에서는 판매량 부진을 이유로 후속인 5세대 클리오의 수입을 포기했습니다. 대신 SUV 버전인 2세대 캡처를 이번에는 본명 그대로 선보이기로 결정하면서 신형 클리오에 대한 아쉬움을 달래주나 싶었지만, 이 차도 뭐... 그래도 단종을 앞둔 2019년 하반기에는 전트림 재고를 350만원 가까이 할인하면서 기본형 신차를 무려 1,600만원이라는 파격적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었고, 비인기 차량들이 으르 그렇듯 큰 폭의 감가로 인해 한때 가성비 좋은 중고차로 소소한 인기를 끌기도 했는데, 국산차가 아닌 만큼 수리비와 정비비가 만만치 않으니 중고차 구매하실 분들은 이 부분을 꼼꼼하게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르노의 소형 해치백 클리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그저 해치백 불모지여서 실패했다고 퉁치기에는 분명 아쉬운 모델입니다. 많은 판매량을 기록하진 못했지만 그 덕에 더욱 유니크해졌죠. 지금도 해치백 매니아들의 애정을 듬뿍 받으며 지루한 우리나라 도로 풍경을 다채롭게 꾸며주고 있고, 마치 무채색 도심 풍경에 피어난 한 송이 꽃처럼 매력적인 스타일을 뽐내는 클리오를 만나면 눈이 정화되는 기분마저 들어요. 첫차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해치백을 골랐을 만큼 개인적으로 상당히 애정하는 장르인데, 급격하게 저물어버린 우리나라 해치백 시장을 떠올리니 점점 도로 위에서 개성이 사라지고 있는 것만 같아 안타깝습니다. 디자인의 제약이 덜한 전기차들의 전성시대가 펼쳐지면 또다시 도로 풍경이 다채로워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어떤 차들이 우리 눈을 즐겁게 해줄지 기대가 되네요. 다음에도 더욱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사소하지만 궁금한 자동차 이야기, 멜론 머스크였습니다.